사탕수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자료 농정회의 취한기 1530년경 사탕수수죽 감자죽이라고 하고요.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감자죽방이라고 합니다. 우연자료를 농정회의 원문 용감자 자장 3원 인미사합 자죽 공심식지 치해수, 허열, 구조, 채노, 설건, 번영문, 감자, 여기서 사탕수수인데요. 감자를 짜낸 즙, 세 주발에 쌀 4홉을 넣어 죽을 쓴다. 빈속에 먹으면 기침, 허열, 입이 마르고 농이 있는 콧물이 나고 설건 등을 치료한다. 조리법 1. 사탕수수를 짜낸 즙 세 주발에 쌀 네 홉을 넣고 죽을 쓴다. 조리기기 주발입니다. 원원자료의 임원 16기 보양지 원문 우 치해수 허열 구설건조 채타농점 청량미사업 정도 이감자즙 1승 반약 반자죽 공심 점심 식지 1일 2복 급윤 심폐 번역문 또 다른 방법 해수 허열 입과 혀가 건조하고 걸쭉한 콧물을 흘리는 것을 치료한다. 청량미 내혹을 깨끗이 잃어 사탕수수즙 한 대 반으로 끓여 죽을 쓰고 공복에 조금씩 먹는다. 하루에 한두 번 복용한다. 심폐를 윤택하게 하는데 아주 좋다. 조리법 1. 청량민 내역을 깨끗이 잃어 사탕수수즙 한 대 반으로 끓어 죽을 쓴다. 입니다. 산달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해백죽방이라고도 합니다. 원원자료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우 치장 위허랭 설리수국불분 해백일학 세절 갱매사합 총백삼경 세절 상화작 갱, 하오미, 초, 장, 강, 공식, 식상, 잡, 취후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위장이 허하고 냉하며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 설사하는 것을 치료한다. 해백, 산달래 한 점을 잘게 썬 것 맵쌀, 내혹 총백, 세 줄기를 잘게 썬 것을 같이 섞어 국을 만든다. 오미, 산초, 장, 생강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늘 만들어 먹으면 효험을 얻을 수 있다. 조리법 1. 해백 한 줌을 잘게 싼 것 맵쌀 4홉 총백 세 줄기를 잘게 썬 것을 같이 섞어 국을 만든다. 2. 오미, 산초, 장 생강을 넣는다입니다. 산마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산마죽 산호죽 나와 있습니다. 원원자료 1. 고사신서 원문 즉 산석 산생자가 거피 어석상 혹신화상 세마연이이합 밀이시 우유일종 어만화상극열 불극열 칙랄후 내토백죽일 완중 교균식 일무우유 번역문 즉 산마이다
산에서 나는 것이 좋다. 껍질을 벗기고 돌 위나 새끼와 짱 위에서 아주 곱게 간 것 두 훅, 꿀 두 숟가락, 우유 한 봉지를 뭉근한 불에 푹 익힌다. 푹 익히지 않으면 목이 맵다. 흰죽 한 주발을 넣고 골고루 저어서 먹는다. 우유가 없어도 된다. 조리법 1. 산마는 씻어서 껍질을 벗긴다. 2. 손질한 산마는 돌 위나 새끼와 짱 위에 놓고 아주 곱게 간다. 3. 곱게 간 산마즙 두 옥과 꿀 두 숟가락, 우유 한 종지를 함께 넣고 섞어서 뭉근한 불에 올려 저어가며 푹 익힌다. 푹 익히지 않으면 목이 맵다. 4. 흰죽 한 주발에 삼의 끓인 산마즙을 넣고 고루 저어 먹는다. 우유는 넣지 않아도 좋다. 조리기기는 돌 또는 새끼와 짱입니다. 이 산마죽은 일반 마죽과 동일한데 산에서 나는 거를 취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마죽과 산마죽 구분을 하였습니다. 산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육의 가루와 계피가루, 찹쌀가루를 넣고 수어서 꿀을 탄 죽을 산사죽이라고 합니다. 임원 16지 포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산사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일 임원 16지 포양지 원문 제중심편 주소식적, 화숙제, 행결기, 료리질, 건의계격, 소담괴, 혈괴, 치어육제, 산사육고핵, 새말일량, 계피새말일전, 장류수일승, 동화자비, 나비불량, 입작주, 화밀용, 번역문,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주로 식적을 없애주고 오래된 책기를 풀어주고 기가 멀린 것을 돌아가게 해주고 이지를 치료하고 위를 건강하게 하고 가슴을 열어주고 담괴와 혈기를 없애주고 어육에 취한 것을 치료해준다. 시를 제거한 산사육으로 만든 고운 가루 한 양, 고운 계피가루 한 전, 장류수 한 대를 모두 같이 끓여서 흐르오르면 찹쌀가루를 양에 맞게 넣고 죽을 쓴다. 꿀을 타서 쓴다. 조리법 1. 시를 제거한 산사육으로 만든 고운 가루 한 양, 고운 계피가루 한 전, 장류수 한 대를 모두 같이 끓인다. 2. 끓어오르면 찹쌀가루를 양에 맞게 넣고 죽을 쓴다. 3. 꿀을 타서 쓴다. 입니다. 산수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산수유죽 왜요? 원문 장면역가 제거피 도연위 2분 매용일잔 인밀이비 동초령 농유 동죽효식 번역문 국수를 만들어도 된다. 산수유를 따서 껍질을 제거하고 찌어 곱게 가루를 낸다. 산수유 가루 한 잔에 꿀 두 숟가락을 넣고 함께 볶아서 뭉쳐지면 골고루 찌디겨 죽에 넣어 풀어 먹는다. 조리법 산수유의 껍질을 제거하고 찌어 곱게 가루를 낸다. 2. 산수유 가루 한 잔에 꿀 두 숟가락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3. 죽에
이를 넣고 섞어준다. 조리기기는 잔과 숟가락입니다. 산, 앵, 도, 시,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옥리인이라고 합니다. 원문 지각기부종 신복창만 대소편불통 옥리인 육분 연취즉 의인삼합 도여소속 속미 자작희죽 공신복지 번역문 다리 힘이 빠지고 저리거나 나무가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해지면서 붓기가 있고 가슴과 배가 불러오며 속이 그득한 증상이 있으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옥미인 육분을 갈아 즙을 내고 율무 삼홉을 좁쌀과 같이 찍고 삶아 묽은 죽을 만들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옥리인 육분을 갈아 즙을 낸다. 2. 율미 삼홉을 좁쌀과 같이 찌어 삶는다. 3. 옥리인 즙과 율미 좁쌀과 함께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살구시죽, 행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구시를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기고 맵쌀과 함께 절반씩 섞어서 물에 담갔다가 맷돌에 갈아 채로 걸러서 쓴 죽입니다. 꿀을 타서 먹습니다. 문헌자료 이조 궁정요리통고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 1957년 155페이지고요. 행인죽으로 나와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26페이지에 살구시죽 사철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이조 궁정요리통고 원문 재료 행인 1홉 쌀 3작 소금 조금 설탕 또는 청밀 조금 조리법 쌀을 물에 불려서 맷돌에 갈아 재에 받쳐 놓는다. 행인은 끓는 물에 뒤쳐서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갈아 재에 받쳐서 솥에 붓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쌀을 갈아 놓은 것을 넣어서 끓인다. 죽이 잘 어울리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이 행인죽은 설탕이나 청밀을 타서 먹는다. 네, 번역문 재료 살구시 한 홉, 쌀 3작, 소금 조금, 설탕 또는 꿀 조금 조리법 쌀을 물에 불려서 맷돌에 갈아 체에 받쳐 놓는다. 살구시는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갈아 체에 받쳐서 솥에 붓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쌀을 갈아 놓은 것을 넣어서 끓인다. 죽이 잘 어울리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이 살구시 죽은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다. 조리법 1. 쌀을 물에 불려서 맷돌에 갈아 체에 받쳐 놓는다. 2. 살구시는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갈아 채 받친다. 3. 이를 솥에 붓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갈아 넣은 쌀을 넣고 끓인다. 4.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다.
조리기기든 맷돌 제 주걱입니다. 문헌자료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행인 산옥 쌀도 근사시 소금 조금 설탕 맛보아서 꿀 두 근사시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어 불려놓고 2. 살구시를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3. 쌀과 행인을 한내 맷돌에 곱게 갈아서 새에 받쳐가지고 죽을 쑤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푸는 것이다. 4. 이것은 설탕이나 혹구를 타서 먹는 것이다. 번역문 재료 행인 살구시 한옥 쌀 두 큰술 소금 조금 설탕 적당량 꿀 두 큰술 1. 쌀을 씻고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놓고 2. 살구시를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3. 쌀과 행인 살구시를 한 대에 맷돌에 곱게 갈아서 체에 맞춰서 죽을 쓰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푼다. 4. 이것은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놓는다. 2. 살구시를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긴다. 3. 쌀과 행이를 한 대 맷돌에 곱게 갈아서 체에 받쳐 죽을 쓰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푼다. 4.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다. 조리기기 맷돌과 체입니다. 살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진군죽방 행인죽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임원 16지 원문 행실 거핵 후죽 수옥 동자 동진군다 종행 세임칙 이행역구 세겸칙 이곡 천적 득활자 심중 후백 일승선 차가 명진 군주 산가 천공 번역문 살구를 실을 제거하고 죽이 끓을 때 함께 넣어 끓인다. 동진군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살구를 많이 심었는데 곡식이 풍년이 든 해에는 살구를 곡물로 바꾸어 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곡물을 싸게 팔아 많은 사람들이 연명할 수 있게 되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훗날 대낮에 승선했다고 한다. 이런 죽은 진군죽이라 부를 만하다. 산가천공 조리법 1. 살구는 실을 제거한다. 2. 죽이 끓을 때 함께 넣어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임원 16지 원문 행인루역수 진량 3일 녹출 탕포 거비청금 행인자 초황마세 동갱미 분자 죽식 옹이잡지 번역은 살구를 물에 담가 자주 물을 갈아주고 6일 뒤에 꺼내 걸러내어 탕포하여 껍질과 씨는 제거하고 노랗게 볶아 고운 가루로 빻아 뱃살 가루와 같이 죽을 쑤어 먹는다. 옹이잡지 조리법 1. 행인을 자주 물을 갈아주면서 2-3일 물에 담갔다 걸러낸다. 2. 끓는 물에 행이를 불려 껍질과 씨는 제거하고 노랗게 볶아 고운 가루로 빻는다. 3. 행인가루와 쌀가루를 넣고 죽을 쓴다.
입니다. 삼, 두,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삼두읍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 록도 적소도 흑대도 각일성 감초 즉 이량 안 열방구 감초 입죽열 입찰 이수팔승 자극 숙식지 치천행두창 안 불령치도 서울 가작 상시 열방 가왕 대두 백도 백대두 명 오두 본초강목 번영문 녹두 팥 검은콩 각각 한 대와 감초줄기 두 냥을 물 여덟 대에 넣고 푹 삶아서 먹는다. 감초가 없으면 대나무 잎 한 줌을 넣는다. 선천적 천연두를 치료한다. 천연두를 치유할 뿐 아니라 더운 계절에 만들어 흔히 먹는 음식이다. 또 노랑콩, 흰콩 등 다섯 가지 콩으로 죽을 수어 오두음이라 하였다. 본초강모 조리법 옛 녹두, 팥, 검은콩 각각 한 대와 감초줄기 두 냥을 물 여덟 대에 넣고 푹 삶는다. 감초가 없으면 대나무 잎 한 줌을 넣는다. 2. 노랑콩과 흰콩을 함께 섞어 만든 것으로 오두음이라 한다. 입니다. 삼미보양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기 서유구 1835년 삼미죽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송미, 갱미, 의미, 의미각, 이합, 연육, 국이, 속황, 선구각, 일량, 산약, 이량, 저신, 임해, 총일철, 여물전, 화초 말리분, 몽작죽, 대보익, 군방보, 번영문, 조, 맵쌀, 율무쌀을 각각 두옥, 연밥, 구기자, 좁쌀, 신선한 부추를 각각 한 냥, 산약 두 냥, 돼지콩팥 두 개, 팥 한 줌, 소금 한 전, 화초, 본딧가루 두 푼을 모두 같이 넣어 죽을 쓴다. 몸을 보았는데 아주 익하다. 곰방보이고요. 조리법 1. 조, 쌀, 율무쌀을 각각 두옥, 연밥, 구기자, 좁쌀, 신선한 부추를 각각 한 냥, 산약 두 냥, 돼지콩밥 두 개, 파 한 줌, 소금 한 전, 본딧가루 두 푼을 준비한다. 2. 모두 같이 넣고 죽을 쓴다. 입니다.